정답입니다. 어, 박수 주세요. 오. 여기에 ADHD 학생을 앉히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. 걔들은 가만히 있질 못하거든요. 굉장히 활발해. 그러니까 여기에 앉혀서 걔가 하도록 하고 수시로 이제 건빵을 주는 거예요. 이렇게. 말을 못하게. 그게 굉장한 노하우입니다. 대한민국 모든 교실에 최소 두 명의 ADHD가 있어요. 그러니까 ADHD 넘버원을 저기다 합니다. 근데 걔네들은요, 희한하게 컴퓨터 조작 담당할 사람 그러잖아요. 그렇게 못 알아듣는 애들이 그 말은 번쩍 손을 들어. 어, 그럼 제일 먼저, 그래, 너가 해. 이렇게 딱 그렇게 돼. 그게 현장에 나가셨을 때 절실한 노하우입니다.